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그 유명한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이야기인데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아버지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인데 나는 과연 슬기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 네. 자, 우리가 보통 세상 삶의 요령이 이제 돈도 잘 벌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사회적으로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을 슬기롭다고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에 성취도 없이 사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또 어떤 일에 또 지혜 없이 잘못하는 경우도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슬기롭다는 건 뭐예요? 슬기롭다는 것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해력이 많다.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잘 깨닫고 통찰력도 있고 지능도 있다. 이런 사람은 슬기롭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이 미련한 자는 이거 반대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열처녀 비유는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금 말하는 것일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유한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시간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때와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죠. 종말의 때. 세상 다 됐어. 지금은 정말 이 종말의 때가 왔어. 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의 종말론으로 인해서 금방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 말함으로써 그들은 직업도 다 버리고 이 하나님이 갈 준비를 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살라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내용 이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도 같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자랑을 했어요. 무엇을 자랑을 했느냐?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대한지, 또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 돌 기둥이, 받친 기둥이 얼마나 큰지요. 정말 보기만 해도 웅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잘 지었는지, 이 돌 하나만 봐도 얼마나 거대하고 큰지 예수님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 성전은 어떻게 해요? 46년간 성전을 지어가는데 아직도 증축 중에 있었어요. 이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자기네들은 성전이 크게 진 것을 자랑하고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내가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데를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의 때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 물어봅니다.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의 징조를 어떻게 이 세상 종말에 오는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징조를 먼저, 왜 징조를 먼저 알려고 그래요? 왜 징조를, 어떤 징조가 세상에, 아니,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전조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이 아플 때도, 어떻게 해요? 아픈 전조가 먼저 일어나요. 네. 예. 근데, 뭐냐면, 예, 그런, 이,
전제 이 종말의 징조가 왜 관심이 있느냐? 왜 관심이 있을까요? 그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징조를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 12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선지자가 말한 바 우상이 서거든 이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서거든 환난의 때인 줄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화과잎이 여름이 되면 잎이 풍성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때를 알면서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대가 끊어있기 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인자가 그때 오겠는데 너희는 그래서 준비하라. 그리고 너희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맡긴 것에 청지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열처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 달란트 비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맡긴 삶,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천국에 가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가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저마다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무슨 뭐를 해요? 혼인잔치가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백마탄 왕자가 나옵니다. 백마탄 남자가 어디서 와요? 이 계시록 20장에 백마탄 왕자가 와요. 그게 신랑이에요, 신랑. 그렇게 성경은 뭐냐면 이 신부와 신랑으로 비교를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신랑과 신부의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 다섯 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집에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예, 우리 시간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런 광경을 보여주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못 들어갔을까? 혼인잔치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섯 명과 들어가지 못하는 다섯 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섯 명은 들어가는 다섯 명이 왜 못 들어갔을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죄. 아, 네. 네. 무슨 죄요? 원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살인과 사기와 도둑질하고 뭐 어떤 뭐 싸워서 질투하고 화내서 어떤 질서를 안 지켜서일까요? 이런 세상죄 때문인가? 이것이 원인에서 못 들어가는가? 이것은 그 원죄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원죄의 속성인데 뭐냐면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그 죄악을 낳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이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로 태어난 아, 네. 죄악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 예, 아담의 육체로 난 자들은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자,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못 가는데 슬기로운 처녀 다섯 명은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 다섯 명은 문 앞에서 거절당하죠. 세상은 세상을 미련하게 살아서 거절당하나요?
아니, 다, 미련은 자, 다섯 명은 미련하게 살아가지고, 그럼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해서 그럴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련하다는 것을 무엇 보고 미련하다고 할까? 우리는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언제 때 일이에요? 이게 종말 때 일이에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종말 때예요. 아멘. 예. 예수님은요, 내일 오실지, 1년에 오실지, 10년에 오실지 몰라요. 아멘. 금방 몇 시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아멘. 예,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 예수님이 어느 때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너희가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그럼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건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예. 이제 여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건가요? 어떤 뭘 열심히 하라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뭐 때문에 깨어있는 건지.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영생을 얻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는 그 얘기 뭐냐면 못 간다는 얘기죠. 예, 네, 우리가 이 모습, 이 상태로는 못 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간대요. 예, 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예, 네,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5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죄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단순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느 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알아. 이름을 아는데 그 이름을 알긴 아는데 정확한 내용은 몰라. 이름만 알아.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러죠. 자, 예수의 십자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아멘. 네, 십자가 안에 거한다. 그래서 십자가 멍에를 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또 다른 말로는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못 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내 자아나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 못 박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셨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올바른 우리 신앙의 길은 어디서 그럼 찾아야 할까? 신앙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뜻은, 그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 달란트 비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 재능이나 이 재능이나 달란트를 이 돈으로 달아서 달란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이 보내신 뜻을 우리가 그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삶을 남편은 누구를 만나서 자녀를 누구를 낳고 이 주변의 사람들을 왜 만나게 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되어줘야 돼요. 이게 뭐 교회에 와서 내 문제 내 것을 무엇을 해결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를 세워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을 하나님 말씀 그 뜻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기분이나 감정으로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가 막혀요. 자기 기분이나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이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판단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민족은 감정이 풍부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가 보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믿습니다. 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들리지 않냐는가?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아. 왜 들리지 않을까? 나는 왜 저 말씀이 왜냐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그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왜 그러냐면 내가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걸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내 심령이 문제지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그러한 마음 그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런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성령의 강력한 불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다 태워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찾을까? 요한복음 3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우리 이 땅에 누가 보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보냈으면 우리는 누구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하는 대로 살아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어떻게요? 주여 주여 하며 권능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뭐 권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자. 아멘. 네, 그런 자가 천국을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자기 의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까? 이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뭐, 내가 의를 세워서, 이 하나님을 내가 뭐가 열심히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해서, 내 영광도 좀 바라고, 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런 걸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게 우리 속담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막 지성이지, 흙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한다. 우리 예전에 그런 설화들 많이 알죠.
그럴까요? 과연?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아들을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게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나요? 우리 그렇게 봤어요 예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요? 자, 예수를 믿어라. 예?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요? 그가 행하신 일을 따르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아멘. 예, 말로만 우리가 주여주여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강우를 데리고 오면서 말했는데 부모가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거. 아멘. 예? 순종하는 자녀 얼마나 이뻐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보다 이쁜 게 어딨어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고집을 부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부모가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몸에 우리 영혼을 아담이 뭐냐면 그 하와 육체의 여자의 자녀로 우리를 보내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순종하셔야 돼요. 네. 순종하는 자가 이뻐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 고집 버리고. 네. 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 뜻을 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 같이 저들도 내 뜻을 따랐으니 저들을 끝까지 보존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 얘기죠. 이제 뜻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어떤 말을 안 해도 어떻게 해도 마음이 하나니까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부부지간이 뜻이 같으면은 그럼 부부 잘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남자는 다른 여자 머릿속에 그려 있고 여자는 다른 남자 머릿속에 그려 있으면 그거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잘 될 일이 없죠. 그래서 마음이 뜻이 같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뭐냐면 그런 원리를 제공하면서 예수님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은 그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보라는 거예요. 네. 이 뜻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요. 뜻도 모르고 뭐라 그런지도 모르는데 우매한데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똑똑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자기가 세상까지 잘났다고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고 세상 가운데 배운 것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는 눈은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한번 생각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사람의 기체를 보실까? 잘나고 못난 것을 보실까? 아니면 있고 없는 것을 보실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현재 마음이 어디에 향했는지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현재 누구한테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느냐? 다 누구를 마음을 두고 사느냐? 마지막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니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대와 이걸 모르니까 내가 자기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물론 그것도 전혀 포함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열심을 낸다면 무엇을 열심히 내야 될까? 이게 뭐냐? 슬기로운 삶인 것을 열심히 내라는 얘기예요. 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라는 거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라는 것인가? 본문의 미련한 다섯천의 문제는 무엇이 원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열처녀도 다섯처녀는 깨어있고 미련한 다섯처녀는 잠자고 있었나요? 그들의 신앙을 열심히 내지 않고 있었나요? 10명 모두 다 졸고 있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다 졸고 있을세
신랑이 더디오는 보니까 더디오므로 다 자고 있었대요. 이것은 이제 종말일 때 두 사람은 밭을 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서로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놓는 말씀을 요 바로 전해가세요. 예, 천국을 이 천국에 이게 데려가는 사람을. 자, 그런데 무슨 이유일까? 그들은 주님이 이를 게을리했을까? 아니, 맷돌을 가는데 졸면서 맷돌 갈 수 없잖아요. 밭을 가는데 밭을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안 데려가나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 뜻과 다른 일을 하면 뭔다고요?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열심히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뜻과 다른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같은 일을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인가? 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방향이. 그러니까 내가 부산 간다고 가는데 자하게 강원도로 가면서 열심히 간다고 부산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멘. 그것이 진정한 길이에요. 아멘. 이제 이 처녀들은 뭐예요? 모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또 헌신과 봉사, 섬김, 난임, 구제, 기도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 권능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여저런 데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 다 했어도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의 기준을 선정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실을 못 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가 자기 기준을 정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뭐 아직도 변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뭐 이렇게 구원이 확신도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자기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강박관념이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름이 떨어진다고 했죠. 기름이 떨어졌대요. 밤중에 등불을 켜고 가는데 기름이 없으면은 그거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잖아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할머니가 이 한밤중에 7시 8시 되면 캄캄해서 눈앞에도 안 보이는데 등불을 켜고 마중 나왔어요. 그러면 한 5일쯤 마중 나오면 불빛만 보면은 참 반가워서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들고 오다가 기름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인간이 더 캄캄해져요. 예? 네? 자, 차라리 어둠이 있을 때는 희미하게나 보여요. 그런데 등불을 켜다가 등불이 딱 꺼져봐봐요. 한밤중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뭐냐면,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꿔달래요. 기름을 꿔달라 하니, 꿔주면, 자기네 딸 것도 부족하는 차라리 장사꾼한테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한테 살아갔어요. 자, 그래서 돌아보니 이 혼인집 대문이 잠겼어요. 잠겨서 눈물을 막 두드립니다. 이거 왜냐면 두드려서 이 내가 와서 이제 문점을 열어달라. 문점 열어달라고 하는데 뭐예요? 누구요? 그러니까. 나 누구라고? 나 김집사입니다. 나 최집사입니다. 아, 이제 저 지금 열심히 제가 믿고,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내가 30년을 믿었는데요. 또 한 50년을 주님을 따랐는데, 제 이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만약에, 우리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이게 뭐예요? 나는 천만원으로 나눠 이걸. 우리 만약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유한 인생을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인생에 우리가 실패를 보았다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이거 정말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집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신부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이잖아요. 신부는 어떻게요? 이제 다섯 처녀는 예수님, 신랑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 주여 찬송하고 이름 불렀어요. 아멘. 네. 그런데 모른대요, 예수님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 신부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이, 우리가 선보 때 신부는 어떻게 선봐요? 미리 가서 그 집에 이 부모가 계신지, 자녀가 몇인지 다 알고, 또 신부의 이 그 마음씨라든지 알고서 신부를 결혼 약속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너희 신부, 우리가 신부는 누구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예수님이 신부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 고멜과 같이 비유하잖아요. 창녀, 음녀. 이게 혼인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핀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인데, 맨날 바람피고 살아. 예. 네.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게 더 좋다고 거기 가서 울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냐면, 신부가 성결해야 되는데,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얘기는. 예. 네. 왜냐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보여도 깨끗이 시심을 받아서, 그 죄가 없다 인정을 받아서 의롭다 하는 자들을 신부로 삼아준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십자가에 짐을 지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 난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처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 이것이 죄예요, 죄. 이들의 죄가 뭐예요?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 다섯 처녀의 죄가. 그래서 만약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다 받았고, 내가 뭐 권사다, 뭐 집사다, 뭐 장로다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천국장치 문 앞에서 초청 명단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와 제물을 드렸어요. 어디요? 광야에서 40년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성막과 성소를 만들 것을 명을 받습니다. 성막과 성소. 그렇게 해서 뭐냐면 예수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성막을 그 모형대로 너희가 만들어라 해서 만들고 그 제사 방법으로 율법이 규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 진행되기 있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와서 드리긴 드렸는데 저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가 언제 드렸니? 만약 이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모스 5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 다섯 처녀가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 고백을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네. 33절에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자, 관계라는 것은 서로 상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회복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전에 미련한 다섯 처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했어요.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부인할까?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 자, 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왜 오실까? 한번 생각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신부와 신랑 사이처럼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그렇다면 신랑이 신부를 잘 알까 모를까? 모르는 신부도 데리고 가서 아이고 데리고 가보니까 나 결혼 잘못했네.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가서 보니까 아주 쓸만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데려와 살아보니까 살림도 못하지, 애도 못하지, 성질 더럽지, 까다스럽지. 그러니까 나 못 살고 이혼해야 되겠네. 이거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실까? 그리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대화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야, 넌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나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준비된 신부,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오신 예수님 나를 모른다 할 것 같은 것에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니까 그때가 어느냐, 어느 때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두려우니까. 아멘. 우리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성경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이 부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13절에 그럼 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어때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실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는 늘 깨어있지만, 만약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을까, 없을까? 아니,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아멘. 결혼식이 정해져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그날에 신랑이 오는 것을 신부가 뭐 꼭 굳이 알 필요 있어요? 데리러 온다는데 안 올까봐 걱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또 반대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자,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신부를 맞으러 온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아멘. 이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고 다섯 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구원받지 못해. 그렇다면 그때를 알아서 무엇 잘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구원에 있지 않는다는데 그 무엇 잘했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다 너 사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 하세요? 아멘. 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꼭 데려갈 자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하라는 거죠. 아멘. 그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십자가에 죽으심. 자, 십자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이따 그 오후 시간에 한번 십자가의 모습을 그려보자고.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등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아름답게 꾸민 신부, 자격을 갖춘 신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신부로서 자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어떤 신부가 신랑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남의 집 옆에 사는 그 남의 집 여자를 신부로 맞이할 수 없잖아요. 아멘. 무슨 자격을 가져야 돼요? 처녀야 되잖아요. 신랑만 바라보는 처녀야. 네. 자, 그렇다면 뭐냐면 그냥 아무 여자나 또 신부 삼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느냐고요. 자, 이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는 거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면 그의 그 처녀의 다리나 등을 준비하자. 자, 예, 어느 때도 예수님을 중간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은 각자의 행실을 보고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실을 보고 골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지 너희 마음속에 누가 조금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분을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다섯째는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을 온전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말로만 부르고 실제 삶은 예수를 부인하는 삶. 그러니까 말로만 부르는데 예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와서 예수를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하나님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신랑을 바라보고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데 관심 있다고 말해요. 자, 율법 아래 갇혀있어서 예수에 대해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네, 우리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뭐냐면,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부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죄잖아요. 네.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죄 깨달은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깨워주셨는데 여전히 매여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신앙 고백 속에서 이 땅에서 내어 있으면 이 세상 것에서 매 있는 자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세상 것에서 풀려난 자는 하늘에서 풀려줄 것이라 말하잖아요. 여기가 그게 왜냐면 그걸 어디요? 교회 위에 반석에 세운 자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그러한 직분을 주었으니 그것을 너희가 전파해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그런 것을 우리가 속량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려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법이라고 해요? 율법. 네. 율법은 사람이, 이 사망이 법이기도 하고 생명이 법이기도 합니다. 아멘. 왜? 율법을 잘, 율법을 모르면 사망이 되고요. 율법을 알면 생명이 법이 된다.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내게서 다 떠나가라.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법을 어기는 자들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구나.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이 율법은 법 진노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대로 내가 하나님이 정죄하면 하나님이 진노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의 법이 정해진 법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이 모두 완성과 성취를 이루시면서 그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자, 이게 율법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뭐냐면 이 율법 안에서 그래서 속량구사 그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 안에 갇힌 자는 제 싹스를 예수께서 지불하시고 다 우리를 제 가운데 꺼내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모두가 죄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건지려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것을 속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을 준 유대교 통해서 우리 육체와 같이 나신 것은 모든 죄를 알고 깨닫는 자들을 건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죄인이 죄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이 죄물로 바쳐짐으로 세상의 모든 하나님 법 아래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이 땅에, 이 땅의 법을 다 이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겨둬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과 무관, 이거 어떻게 해요? 무관한 자가 됐어요. 율법 안에 있어요, 아직도. 예, 무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관한 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의 대상이 아닌데, 율법이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진리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 온다 약속을.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요? 자, 하늘나라에 계신다면 예수가 자, 하늘 보좌에 계신데. 자, 근데 또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아니,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죠. 자, 이게, 키막힌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이미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아니, 그 시와 때를 뭐로 알아라고 그래요?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네. 너가 시와 때를, 그거 지금. 그러니까, 그, 도적은 도적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예.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거 두려워 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희는 지금 어찌하여 두려움을 갖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부터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앉히심을 받았다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너희는, 이 하늘나라에 앉히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안에 있는데, 주님이 하늘 보좌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네가 뭔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다 이렇게 지금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면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여전히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요? 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세상 율법을 내했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율법과, 율법을 가진 자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지만, 율법이 없는 자는 죄가 없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고, 율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너희를 잘 자리야.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의리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율법 아래 더 이상 없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 이러네요? 다섯 처녀는 여전히 율법 아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성령받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성령이 불이 꺼졌다. 이건 무슨 얘기합니까? 이건 뭐냐면 그것도 뭐 전혀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죄 있는 자 하나님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 아래 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앞세워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율법을 지키라 왜 안식일을 범하는가.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천국에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 그의 죄의 싹스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안에 가할 때 이미 물신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산다. 그게 천국이 너희를 진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미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느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